시작해요. 잘 보여요, 색깔? 이걸로 할게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뭐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법 배웠지? 가정법 기억나? 가정법이 가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잖아, 그렇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였죠. 그래서 뭐 길게 얘기 안할 거고, 예를 들어서 가정법 과거야. 그러면 이제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얘가 과거 동사였죠. 그리고 나서 주자는 어땠어? 주어 쓰고 would, should, could, might 쓴 다음에 동사 원형 이거였죠. 그래서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그렇게 해석을 했었지. 그러고 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과거 사실을 가정을 하는 거야.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데 if 주어 PP 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당연히 뒤에 붙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쓰고 have PP를 써줘야 돼. 그럼 과거의 가정 과거 사실을 가정하고 과거 사실에 대한 결과가 과거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혼합가정법이라는 거 배웠지? 가정은 과거에 하는 거야. 근데 그 결과물이 언제? 지금. 지금 영향을 주는 거. 그때는 앞에를 일부러 쓰는 거야. 왜냐하면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혼합가정법일 때는 주자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두개 혼합해서 혼합가정법이야.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We would never learn to be patient if there were only joy in the world. 여기부터 내가 해석을 해볼게. 만약에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거를 앞에다 써도 되고, 이거를 뒤에다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볼게. 만약에, there were only joy. 대학이 부문이네. 과거동사 썼네. 가정법 과거인가 보네. 그지? 그리고 이 과거, 가정법 과거잖아. 가정법 과거는 과거시제를 여기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야 된다 했지. 비동사는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항상 뭐를 써야 돼. 비동사인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쓴 거야. 또 only joy, 삼직 단수인데 지금 복수형으로 써놨잖아. 가정법을 해서 그런 거야. 만약에 단지 이 세상에 기쁨만이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결코 배울 수 없을 것이래. 뭐를 배울 수 없을 것이래? To be patient. 인내심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없을 것이래. 그런 다음에 목적으로 투구정사가 온 거예요. 그지? 그럼 볼게요. If we all did just one random act of kindness daily. 이게 좀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한다면, 뭘 한다면? 단지 하나의 인위적인 행동, 매일매일의 친절한 인위적인 행동을 하나씩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set the world. 세상을 여기 이제 지워도 되죠? 여기 이제 지워도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거 좀 어려운데, 좀 설명을 볼게요. 우리 오형식 동사 배웠었지. 그지?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오고 목적을 하면 목적 보호 오지. 그지? 근데 목적 보호가 될수 있는 품사 두개 뭐였지? 뭐였어? 형용사랑 명사였지?
그래서 여기 형용사 이렇게 명사를 또 올 수 있는데, 봐봐.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런 문장의 주성분이 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지. 근데 봐봐. 얘가 수식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라 그랬잖아. 근데 어떤 수식어라 그랬어? 이거 아니면 이거라 그랬지. 그지? 근데 얘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지? 있지? 근데 얘로 쓰일 때 얘가 목적 보호 자리에 가잖아? 그럼 보호처럼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in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을 것이에요. 얘가 마치 보호처럼 쓰인 거예요. 원래는, 그 예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부 지랄이고, 죄송합니다. 형용사부 지랄이고, 아, 똑같은 말 좀 있네. 형용사부 오간에 안 돼. 성분으로 쓰일 수가 없어. 성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나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성분이 뭐냐면은,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 문장의 성분이야. 근데,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죽었다 깨는데 얘네들을 쓰일 수가 없어. 딱 한 경우 빼고, 지금 이거. 보어로 쓰일 때만 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어하고, 비동사하고,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온 거야. 그럼 얘는 보어로 쓰인 거야. 이런 건 가능하다고. 알겠어?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I had not dared to be risky. 내가 만약에, 이거는 가정법 과거 알려네? 이건 가정법 과거 했지? 이것도 가정법 과거. 얘는 과거 알려네? 그지? 만약에, 만약에 내가, 대여는 감히 뭐뭐한다 이런 뜻이야. 감히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지? 감히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표현이 뭐야? 여기다 둘까? 여기다 두면 잘 보이지, 다들? 만약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감히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당시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그러면 나는 could never have 부동산 같이 걸린 거예요. Dare to be great. 감히 훌륭하게 되는 것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써야만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우고 밑에 있는 거 계속해서 볼게요. 아, 너무 못하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if Edison had been born before Gutenberg, 만약에, 에디슨이, 그리고 내가 그때 얘기했죠? 이거 수식어구잖아. 중국말 쓴 거 수식어구잖아. 근데 내가 이 표현을 쓰지 않는 이상, 무조건 뭐라고 하라고 했어?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했지? 그치? 이거 다 부사절이야? 부사로 쓰인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에디슨이, 이것도 가정법 과거 아니네? 에디슨이 태어났더라면, 구텐베르크 이전에 태어났더라면, 책들은, 발표하기. 같이 걸렸네. 배포되지 않았을 거예요. 디스트리뷰트는 분배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책을 분배하다는 좀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배포하다 이걸 해석하는 거야. 배포되지 않았을 거래. 아, 배포되었을 거래. 그래서 뭐로써 배포되었을 거라는 거야? 소리 기록이니까 녹음으로 배포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맥이 없어서. 그 다음에 accident, 분사네. 분사 어떻게 시켜야 돼? 얘 분사 맞아? 정은아? 맞지? 분사 아니지? Caused by human error.
인간에 의해 유발된 사고들은 인간에 의해 유발된 사고들은 회피될 수 있대. 어버이는 회피하라고 하시잖아. 그지? 그래서 회피될 수 있대. 만약 더 안전한 예방책들이 하드빈 가져보 과거 아니네. 그 장소에 더 안전한 예방책들이 그 장소에 존재했었다면 사고들인데 인간의 오류에 의해 유발된 사고들이 예방될 수도 회피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설명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줘. 지금 얘는 좀 이상하지 않아? 그지? 만약에 얘가 동사가 먼저여서 명령문이었다면 동사 원형으로 have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지금 과거형으로 써있잖아. 그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 있던 문장이었는데 지금 얘를 지워버리고 얘랑 이렇게 도치를 시킨 거야. 그래서 똑같이 해석하면 돼. 만약에 아시아의 국가들이 통합된다면, 하나의 언어로 통합이 된다면, There will be as diversity in our history. 우리 역사 속에서의 다양성이 덜 존재했을 거래. 그치? 덜 존재했을 거래. 문화나 역사가 다양할 수 있는 거네. 그런 거야.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인터넷이, 지금 봐봐. 3인칭 단수인데 뭐 썼지? 가정법 과거라서 그런 거야. 만약에 인터넷이, were to stop functioning. 이거 어려운 건데, 봐봐. 이거는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명사로 쓰인 거가 아니거든.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지 않았어. 근데 내가 예전에 아병아 내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투부정사가 명사에 형용사 부사로 쓰일 수 있지. 그지? 근데 네가 나한테 질문했던 거 같아. 너였나? 봐봐. 뭘 질문했었냐면 너였나 너 아니었나 지원이었나? 아무튼 간에 선생님 그러면 명사도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도어로 쓰일 수 있고 그러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도 도어가 될 수 있는 투부정사가 명사나 형용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의미로도 도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혹시 네가 물어봤냐? 아니지. 맞아. 돼.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도어만 알려줬어? 투부정사? 명사로 쓰일 때에서만 내가 알려줬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이 다섯 가지로 만약에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보어로 오는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로 쓰일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할 수 있다. 얘는 뭐 할 운명이다. 얘는 뭐뭐의 작정이다. 얘는 뭐뭐의 예정이다. 얘는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얘랑 얘가 적절한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냥 얘로 해볼게. 넌 얘로 해도 상관없어. 난 얘인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하려는 거야. 만약에 인터넷이 갑자기 기능하는 것을 멈출 운명이라면, 응? 멈출 예정이라면, 지금 여기는 투구정사가 준동사의 목적어 가진 거야. 근데 그 목적어가 모양이 어때? 분명사지. 그치?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그치? 이 준동사가 준동사의 목적을 가진 거야. 투구정사는 이건 뭐예요? 부사가 그냥 껴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이 갑자기 기능하는 것을 멈출 예정이, 멈추게 된다면, 멈추게 된다면, 그 결과는 후드. 퍼스트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재난의, 이런 뜻이야. 그럼 그 결과물은 재난일 것이다. 재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재난의. 어려운 말. 재난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죄송해요. 만약에, 세상이, should, 부동사, 공전하는 것과 자전하는 것을, 멈추고, 봐봐. 이것도 어려운 건데, 이거 다 적었지. 이거 다 적었지. 환영. 여기 봐봐. 이거 주어지. 이거 동사지. 그럼 얘는 리볼빙, 이거 동명사니까 목적어로 쓰였겠네. 그럼 봐봐. 그럼 여기까지를 내가 목적어라고 치자. 그 다음에 콤마 ing니까 얘도 동명사야? 얘도 동명사야? 정은아, 얘도 동명사야? 아니야? 그럼 뭔데? 그지? 그러면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냐? 3번 뭐뭐 하는, 4번 5번. 그지? 기억나? 그럼 얘는 1번으로 해석해야 돼? 2, 3, 4번으로 해석해야 돼? 얘는 내가 답을 알려줄게. 얘는 2번으로 해야 돼. 만약에 세상이 공전하는 것을 멈추고, 자전을, 그리고 자전을 천천히 하게, 천천히 하게 되면, 그지?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저기, 투구정사가 나왔지. 그지? 그럼 이건 뭐냐면은, 지금, 너가 딱 봐봐. 여기까지 문장 완전히 봤나봐. 딱 봐도. 완전하지? 그지? 그럼 얘는 부사로 쓰인 거네? 그지? 그러면은, 투구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내가 맨 처음에 알려줬던 해석 방법은, 하기 위해서였어. 그지? 그리고 내가 그 다음으로 알려줬던 해석법이, 아마, 하기. 이거였을 거야. 그지? 근데 오늘 더 알려줄게. 예전에도 알려줬던 적은 있기는 해. 근데 뭐냐면은, 감정의 원인이라고 쓴 거야. 그 다음에 자리가 없어서 받아 적으셔야 돼요. 이 목적은 이걸로 해석한 거야. 그지?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조건은 뭐뭐 한다면 그 다음 판단 뭐뭐로 보아하니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결과, 그래서, 뭐뭐 하나. 천천히 자전해서 죽는다면. 그지? 그래서 죽는다면. 결과. 천천히 회전해서, 그래서 결국 다 죽게 된다면, I would stand. 부동사전에는. I, 부동사, would stand the end. 만만적이네. 나는 보낼 거래,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당신과 함께 마지막을 보낼 거래. 됐죠? 집에서 혼자 하고 있어, 그거? 너 안 하지, 요즘에? 네. 내가 시켰던 거. 하고 있어? 요즘 잘 안 하지. 근데 그 내가 말했던 여자애 기억나지? 걔 오늘 왔어. 내가 그냥 오라 그랬어. 코로나고 지랄이고 공부가 중요하지, 어? 방금 안 줬는데 안 해서 걔 왔어. 또 왔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벌써 그 369 시비를 줬어, 걔한테. 5는 줬어. 근데 369를 해왔어. 근데 그 369가 A4 모양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알아? A4 용지를 뽑아줬거든. 그 모양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알아? 너무너무 해서 있었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잠깐만. 이거 공부를 목적에 두고 있지 않으면은, 열심히 안 할게. 남들 하는 만큼만 학원 가가지고 배우고, 남들하고 어떤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그냥 뭐 나는 영어 공부 좀 해봤다. 그래도 사업에 전혀 문제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해야 될까?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진지하게 해야 돼.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만약에 당신이, 다른 길을 취하게 된다면, 페이크는 가지다 이런 뜻이지? 그럼 다른 길을 가지게 된다면 무슨 말이야?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What would you be doing now? 의문문이라서 조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의문사라서 내가 조동사, 그러니까 의문문 만들 때 비동사 조동사 앞으로 빼고 주어 동사 있으면 된다 했잖아. 근데 그때 의문사 붙이고 싶으면 어디다 붙이라고 했어? 맨 앞에다 붙이라고 했지? 무슨 말이야? 당신이, 진행형이네? 목적어예요. 부인이 목적어야. 당신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을 거야? 무엇을 지금 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지? 이거 아까 나 서빙서라고 얘기했는데. 얘기한 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했어. 내가 만약에 수업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했나? 그럼 나 뭐 했으려나? 그래도 가서 했으려나? 만약에 if it had not rained in the morning, we would be on the top of the mountain now. 봐봐, 이거 혼합하는 법이야. 이거 혼합하는 법이야. 자, 봐봐. 만약에 이거는 너네 비인칭 주어 들어본 적 있지? 날씨, 시간, 계절, 뭐 요일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뜻도 없는 이시라는 모양 쓰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너네가 막 진심으로 그게 납득이 잘 안 돼. 그럼 그냥 만약에 뭐 지금은 날씨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날씨가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에. 이렇게 해석해줄게. 이걸 날씨가 이렇게 해석해줄게. 만약에 이거를 아무 뜻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납득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날씨가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에. 그럼 우리는 would, 조동사. 근데 have PP야, 아니 그냥 동사 원형이. 그냥 동사 원형이지. 그지? 만약에 지금 얘가 가정법 가고 왔는데, 이걸 그냥 가정법 가고 완료로 썼다라면은 여기 우드에도 PP가 와야 되잖아. 근데 그냥 우드 동상 완료로 났네? 그치? 혼합 가정법이라고. 그럼 우리는 있을 거래. 어디 있을 거래? 산 정상에
있을 거래. 그치?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올 때 힌트야. 여기 혼합가정법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힌트를 이런 걸로 쓰는 거야. 그치? 가정은 과거에. 근데 결과물은 어떻다고? 지금. 됐어요? 오늘 이해하셨죠? 힘들어? 공부 힘들지. 공부 모르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I wish my real life had a delete key when I fall in front of my people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이제 I wish 가정법이라고 해.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대신 생각된 거거든? 이건 이제 I wish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I wish 가정법은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아래 부서가 가정법이라고 확해. 나는 희망한데 근데 뭐를 희망하는 거야? 이만큼을 희망하는데 잘 봐봐. My real life had delete key. 가정법 과거처럼 썼네? 그지? 내 실제 삶이 delete 키를 가지고 있기를 희망한대. 언제? When I fall in front of many people.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걸려 넘어졌을 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delete를 가지고 있기를 희망했대. 됐죠? 그 다음에, the old Romans, 과거 로마인들은 희망했는데, 대체 생각된 거야. 뭐를 희망한가? 그들이 왕을 가지고 있기를 희망했던 거야. 왜냐하면, they hadn't yet tasted the sweetness of freedom. 왜냐하면, 걔네들은 맛보지 못했거든. 뭘 맛보지 못한 거야? 자유의 달콤함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만약에 자유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이라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 왜냐면 어디 있으니까 자유가 억압되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희망했대요. 뭐를 희망했어? He had not been in a public office. 그가 존재하지 않기를 희망했대요. 어디? public office. 왜냐하면 그의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그 공공 시설에 그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랬대.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 씁쓸해. 그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시도했대. 뭘 시도해? 사는 것을. 내 삶을 사는 것을 시도했대. 마치 뭐처럼? There was no second chance. 얘도 as if 가정법이라고 해서 똑같이 쓰면 돼. 근데 내가 이거는 공식을 안 알려줄게. 별로 의미 없어.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두 번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내가 no plus 주어동사에서 어떻게 알았어? 어떤 주어도 동사하지 않는 날. 어떤 두 번의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을 사는 것을 시도하고 있대. 내 삶을 사는 것을 시도하고 있대.
야, 현정아, 내가 너 되게 멍청한 거 알려줄까? 그 네가 주말에 쓱 빠지게 노력했던 거 있잖아. 너는 지금 장기 기억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며칠 쉬잖아? 이게 돼. 제로가 돼, 제로가. 그걸 알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는 항상 not happy. 만약에 내가 너야. 내가 네 상황이면은 내가 지금 정문에 안 들면 안 돼. 만약에 내가 네 상황이면은 나는 지금부터 영어를 한 5년 안 해도 웬만한 걸다 기억을 할 거야. 물론 이런 미시 알미시 가정법 같은 거 이런 세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너는 장기 기억 상태가 아니야. 여러분은 전체가 장기 기억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내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장기 기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 그는 항상 행복해 보이는데 마치 너처럼. 그의 얼굴에 웃음이 색칠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웃음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항상 행복해 보이네. 오우씨, 부럽다. 부럽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난 지금 당장 세탁기 고칠 돈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인데 큰일 났네. 아씨, 부럽다. 한 세탁기 내가 고장나가지고 장난해. 히터스 봐봐. 그는 얘기하고 있대. 누구에 대해서? 봐봐. 이건 네 마음이야. 이건 네 마음인데 뭐가 네 마음이냐면 얘는 동사를 보고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처리해도 돼. 근데 얘네 둘은 거의 잘 쓰여.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얘를 목적으로 봐도 큰 상관은 없어. 근데 나는 내 성격상 난 수학과잖아. 난내 성격상 이거 꼬라지를 볼 수가 없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꼴을 볼수 있으면 얘를 목적으로 보세요. 그는 항상 항상이라고 안 해. 그는 내 여동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대. 마치 뭐처럼? 에스리프랑 에스도우랑 똑같은 거야. 마치 뭐처럼? 그녀가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얘기한대요. 그 남자애가 있는데 이게 나 애가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 내 여동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처럼 얘기한다고? 얘네들이 친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됐죠? 그다음에 He is a genius in communication. 그는 천재래. 그는 천재래. 근데 어디에 있어서 천재래? 대화에 있어서 천재래. 그렇지 않으면 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문맥이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의 선택이 아닐 거라고? 선택이, 위치에 대한 나의 선택이 아닐 거래. 무슨 말일까? 문맥이 없으니 뭐라고 했어. 대화에 있어서 천재래.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게 대화에 있어서 천재가 아니라면, 그는 나의 선택이지 않을 거래. 그 위치에서. 대충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만약에 그가 대화에 있어서 천재가 아니라면은 내가 그 사람을 그 직책에 그 직책만큼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 같아. 포지션이란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저도 문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주어, 동사, 보어, 부조라는 것은 알아낼 수 있냐 없냐 훨씬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분명히 이게 문장 안에 여러 문장 안에 끼어들어가 있으면은 이 마이 초이스가 무슨 뜻인지 금방 알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문맥이 없어서 정확하게 마이 초이스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나의 선택이 아닐 거래. 위치에 있어서. 그러면은 뭐 그런 건가 보네.
서해에 있어서 얘가 말을 잘하니까 내가 얘를 배려해준다 뭐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upposing 왜 이렇게 가설법만 나와 짜는 스킬은 진짜 좀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하긴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할 것 같아 중요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내가 이 칠판에 그려주고 외우라고 했던 그 표에 비해서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자주 나와요. 자, The benefit 콘서트 그 자선 콘서트 뭐 이런 건가 보네. Couldn't have been have 개최되지 않을 거래. 뭐 없이는 많은 스폰서 없이는 개최되지 않을 거래. 그지? 자선 콘서트인데 어떻게 공짜로 해? 돈을 모금해가지고 치려면 뭔가 지원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If we have nothing for our research, 이거는 필기를 하세요.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외워도 돼. 상관없어. 그냥 이대로 나와. A가 없다면, 이렇게. A가 없다면. 너무 잘 나오는 표현이라서, 이걸 굳이 구분분석하지 말고, 그냥 외워도 돼. 상관없어. 근데 구분분석 해볼게. 만약에 그것이, 노력에 대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하니까 노력이 없다면. 노력 없이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거예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이거 혼합가정법이네. 그치? 혼합가정법이네. 가정법 과거 완료? 이 주절은 가정법 과거였었지, 그치? 혼합가정법이지? 힌트. 잘 보여? 우리는 would be in a more difficult position now. 우리는 존재할 것인데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거래. 존재하다. 비동사가 형식일 때는 존재하다가 될 수 있어. 존재하다. 아니면 니가 좀 감각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하지 마. 특히 범죄인은 절대 하지 마. 나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절대 하지 마세요. 끝났겠지? 그만 나와, 진짜. 됐다. 아이씨. 심하다 진짜 언제까지 나오려고 또 나왔어 아씨 안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It is high time there 이거 자체로 외워버려 이것도 이거 자체로 외워도 상관이 없어 너무 잘 나오는 표현이야 뭐뭐 할 시간이다 왜 이거 할 시간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It is high time. 데리아가 high time이래. High time이래. 얘가 약간 중요한 느낌인 거야. 그래서 뭐뭐 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이해 안 가지. 상관없어. 나 잘 이해 안 갔어, 처음에. 그리고 뭐뭐 할 시간이다. 우리가 쉬우기. 뭐 해야 될 시간이야? 고려해야 될 시간인데, 자영어가. consider의 목적어. 선생님이 명사절 얘기했었지? 대절, 왓절, 외더절, 의문사절, 복합관계사절. 다섯 개 얘기했었지? 그것 중에서 지금 왓절 나온 거야. 그치?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죄송해요. 이게 목적어가 맞긴 맞는데, 이렇게 돼야 돼. 투프라이드가 아니에요. 왜냐면 당신이 하기를 목적 없어. 그지?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
것을 고려해야 된대. 미래에. 그러한 시간이 당신이 미래에 하길 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돌려? 너 어제 뭐 했는데? 정훈이. 딱히 뭐 한 거 없어? 그럼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지루한 구문 수업을 하면서도 재밌을 수 있을까? 근데 너가 많이 잘해지고 나면은 이걸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구조독해를 시작하겠지? 그러면 재미없지 않을까? 조금만 더 해. 아, 굉장히 이런 거야말로 영어식 표현이지. 한국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오프. 한 주당 2,000달러의 지원은 만들어졌대. 수많은 지원자들이. 수많은 지원자들을 만들어졌대. 이런 것들이 영어식 표현이지. 우리말로는 되게 어색하지. 한 주당 2,000달러의 제공이 만들어냈대. 수많은 지원자를. 되게 어색하지. 근데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게 진짜 딱 영어식 표현이야. 원래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생겨났다. 지원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우리말식. 이해가 잘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진짜 영어식 표현이야. 이렇게 착같이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실 알아. 아는데, 별로 납득이 안 가서. 그 문화가 달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더라? 우리는 사람 중심인데 걔네는 대상 중심이래. 뭐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 근데 뭐 이해 안 가면 안 돼. 내가 그나마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조금만 쉴까?
싸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깜지였어. 헬멧 그만 써. 톡 좀 하자. 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어. 야, 너덜너덜해져야 될 사람은 너야, 동아. 사실 걔가 아니야. 내가 단어 외웠던 거 얘기해줄까? 나는 단어 외울 때, 옛날에 단어 외울 때 단어장을 조그만한 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 근데 그게 그게 모든 장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봤어. 근데 내가 그 단어장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게,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삑새가 나를 탁 치고 왔어. 그, 버스 정류장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이렇게 들고 있다가 탁 떨어뜨렸는데, 그건 비 오는 날이었거든. 근데 그 물 웅덩이에 빠진 거야. 단어창이. 그래가지고, 젖은 단어창을 보면서 집에 갔어. 그렇게 생각했어. 이제 그것 때문에 학교 간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As for the most useful advice in life, I would say, if that difficulty, always. 잘 봐봐. 지윤아, 얘 있잖아. 얘는 정체가 뭘까? 얘는 정체가 동사일까?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잘 봐봐.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 기억나? 배웠던 거? 분사구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었던 완전한 절이었는데, 얘가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얘를 모양을 바꿔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설명하면 혼란만 가지면 되니까 결국에는 전사구문 해석법만 알고 있으면 돼. 바꾸면 되는데, 원래 모양이라는 건 이 모양대로 해석을 해야 될 줄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1, 2, 3번만 유념해 두면 되는데, 잘 봐봐. 보통 콤마 찍고 ing가 나와. 근데 얘는 먼저 나왔네? 콤마 찍는 게 아니라. 그지? 그리고 ing도 아니야. 그럼 ing 아닐 때는 얘로 해석하는 게 거의 맞아. 그럼 봐봐. 질문 받은 나는. 뭐에 대해서 질문 받은 거야? 삶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충고에 대해서 질문받은 나는 말할 것이래. 부연설문. 말해주는, 이제 말해주는 거야. 기대하네. 예상하네. 예상하는데 뭘 예상하는 거야? 어려움들. 항상 어려움들을 예상하면서 살아라.
뭐 그런 의미겠네. 그죠? 그 다음에 행복은 어떤 어 뭐야 미쳤어? 행복은 어떤 것이 아니래. 아 아파 죽겠다 진짜. 이렇게 해야겠다. 아 너무 아파. 어디? 파란색. 이거? 아니, 눈 피기 파란색. 아, 어, 저거. 어, 미안해, 현아. 아, 귀 아파. 이건 잘 보여? 됐다. 다행이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닌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 미리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래. 매일 만들어진, 그지? 미리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래. 그 행동이라는 것은 오는데 어디로부터 온대? 당신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오는 거래. 오! 하지만 공감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공감할 수 없어. 왜냐?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야? 야, 사람들 불행한 이유가 뭐냐, 범진아? 몰라? 너 롤 플래티넘이라면서. 너 플래티넘 찍은 이유가 있어? 그냥 하다 보니까 플래티넘 된 거야? 아, 그래? 나는 달랐어. 나는 부실골 소리 듣기 싫어서 플래티넘 찍은 거야. 근데 그 부실골 소리를 듣기 싫은 이유가 뭐야? 비교당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불행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비교해서 불행한 거야. 근데? 그래서 막 어른들이 뭐라 그래? 야, 비교하지 마. 비교 안 하면 행복해. 야,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행복해지려면 비교를 해야 돼. 그지 않아? 오. 그래서 나는 그게 개소리라고 생각해. 아니,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뭔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서는 불행할 때는 비교 안 하면 불행하지 않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비교를 어떻게 안 해, 사람이. 응? 만약에 비교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냥 그거예요. 스님이에요, 스님이. 그, 요즘에도 그거 봐? 용사님이시다 보냐? 연습 안 봐? 너 보냐? 안 봐? 재미없지? 아니, 그래. 잘 몰라서 볼게. 아, 몰라서 봐? 용사님이시다. 그 용기, 아버지가 스님이야. 스님이야. 진짜 스님이야. 스님인데, 너의 아버지랑 똑같은 거야. 그 스님 중에 그 제일 높은 거. 그거야. 근데, 봐봐. 내가, 겪어본 건데, 그, 목사님 아들, 그리고 이제, 성당도 이제 제일 높은 사람, 그 누구라고요? 신부는 합당? 아무튼 이제, 성당에도 제일 높은 분이 있잖아? 근데 성당은 결혼 안 하지, 신부. 그지? 아, 자식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근데 어쨌든, 나는 교회든 뭐, 사인이든, 자식들이 별로 불안, 막 되게 막 불만이 있는 거 본 적 없거든? 근데 하나같이 아버지가 스님이면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더라고.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야, 그럼 너는 아빠가 왜 싫어? 하니까 아빠가 집에 관심이 없대. 모든 정신이 저렴한 스님이 풀려있대. 근데 그게 막 사리사욕도 아니야. 그냥 절이 잘 됐으면. 절이 잘 되고, 우리 절에 와서, 이렇게, 걔는 기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하러 오잖아. 뭐, 하잖아. 그런 분들 잘 됐으면. 그런 거 걱정하느라고, 우리 집안 가족들은 안중에 못 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신도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지, 그치?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신도들에게 믿음을 준다. 그건 좋은 건데, 너의 아버지는 어떠셔? 응? 많으세요. 뭐가 많으셔? 관심. 가족에 관심 많으셔? 그러실 것 같아. 아니, 생각을 해봐. 신도들을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신도들도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종교를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선택하진 않아. 그렇진 않아. 내 스타일상, 교회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내 스타일상, 교회는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올 수 있는데, 그게 딱 두, 절이야, 절. 그냥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번 나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십세 마인드죠. 그죠? 지금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십세 마인드. 벌써 마음이 흔들렸죠. 자, 그 얘기 해가지고. 벌써 났어요. 죄송합니다. 하느님. Effectiveness of advertising. 광고의 효과들은 의존하는데, 어디에 의존하는 거야? 이것도 네 마음대로 해. 이것도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이렇게 봐도 돼. 근데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돼. 나는 용납이 안 돼, 그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게. 잘 봐봐. 광고의 효과는 달려있는데, 어디에 의존하는데,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상품 정보의 양에 달려있대. 근데 그 상품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은, 고객들이 이용 가능한 상품 정보의 양에 달려있대. 잘 봐봐. Available은 형용사거든? 그럼 얘가 한 단어일 때는 앞에 있어도 돼. 근데 지금 둘, 셋, 세 개씩 계속 뒤에서 수식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carrot. carrot인데 capable of speaking. 말하는 것이 가능한 carrot은 실질적으로 이거 앵무새 아니야? carrot, 그치? 말하는 것이 가능한 앵무새는 실질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흉내내는 것이다. 뭐를? 단어와 문장을. 인간 언어의 단어와 문장을 흉내내는 것이다. 동명사식, 동명사 해석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뭐뭐 하는 것, 흉내내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the difference 차이인데,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면은, 평균 사람과 에디슨의 차이는, 평균적인 사람과 에디슨의 차이는 뭐래? 능력이래. 뭐에 대한 능력이야? 창의성을 개발시키는 것에 대한 능력이래. 졸라 중요한 건데 별것도 아닌 것처럼 써놨죠? 창의성을 개발시키는 것이 어려운 거야. 별것도 아닌 건데 에디슨이 뭐 정신 헛가지도 아니고 에디슨을 왜 이렇게 무시하세요? 셋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시네. 에디슨이란다. 에디슨이 중심 아빠지도 아니고. 노벨상 누가 만들었어? 어? 노벨상이 노벨을 만들었어? 노벨 맞죠? 에디슨하고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방금 녹화 중인데. 헛소리 할 뻔했어. 노벨 맞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었다? 그치? 다이너마이트 만들었죠? 아, 내가 왜 헷갈렸냐면은, 둘 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왜 헷갈렸냐면은, 에디슨이 발명왕이잖아, 그치? 그래서 걔가, 내가 알기로는 실제로 특허를 낸 게 되게 많아. 근데 그걸로 돈 엄청 벌었어. 근데 그 돈을 엄청 벌었던 그 발명품들의 다 그 용도가 쓰레기 같은 거였어.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 전기 의자 이런 거. 그 에디슨이 만드는 거. 전기 의자 고문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다 에디슨이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노벨. 노벨 맞냐? 노벨 확실해? 노벨 맞지? 노벨이니까 노벨상이라고 했겠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거 죽이고 나서 자기가 뭔가 찔리니까 아, 착한 일 한번 하고 죽어야겠다. 그리고 노벨 그 재단을 만든 거야. 그래서 노벨상 중에서 제일 불명예스러운 상이 뭐야? 그것도 알아? 평화상이야. 제일 불명예스러운 상이야. 노벨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였다니까. 그게 제일 불명예스러운 상이야. 노벨 평화상.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 노벨상 수상자 누구야? 김대중 아저씨지. 그
그렇게 분명해서 나온 탕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야. There are no shortcuts to any place worth going. 여기는 인이 생략된 거야, 인. 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어느 길로든 어떤 지름길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지름길도 존재하지 않는데 노플러스 조동사 어떤 지름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왜 또 나왔어? 나 꿈꾸고 있냐 지금 혹시? 그 대답이 뭐야 이거? 이 있었냐 설마? 어? 현재 모르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건 다른 분이 편집하셨는데, 편집하면서 모르고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던 건데. 넘어갈게요. 200번까지 해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걸 하겠습니다. 좋다니. 아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 복습이나 하자. 그게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해. 자. 에이프 형제 없냐? 저기 노트에다가 뭐 아무거나 쓰세요. 근데, 나는 이거를 존나 공부해서 써야 돼. 알았어? 나왔는데요? 진짜로? 네. 됐어요. 됐어? 네. 고마워. 자, 봐봐. 망했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자, 봐봐. 내가 품사를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품사를 부르면은, 앞으로 배울 것들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야. 너는 이제 품사 좀 질릴 때 되지 않았냐? 이제 다 외웠어? 품사? 이제 품사 다 외웠지. 품질이 너 빼고. 다른 애들은 내가 언제부터 시험인데 그거 계속 내지. 꽤 됐어. 너 오늘 시험 보는 거에 품사 있었지. 너 그거 모를 거면은 내일부터 학원 나가지 마. 그 정도야. 알겠어? 그럼 거기 중에서 품사 중에서 명사라는 애들이 있어. 우리 복습 한 번만 하자. 품사는, 너 이거 설명해줬지, 내가 너. 인트로 내가 너 했었냐? 그 처음에요? 기억나지? 내가 그래서 이마트 홈플러스 얘기했던 기억나? 그 얘기 안 해도 되지? 그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해놓은 건데, 지금,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명사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세 가지 있었지. 중요한 거야. 봐봐. 내가 잘하는 애들한테도 이거를 계속 강조해. 잘하는 애들한테도. 이렇게 너덜너덜하네. 내가 이거 못 외울 거면은 보강하러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다 외웠어. 너 다 외웠어? 못 외웠지. 그치? 내가 너를 개구나도 먼저 알려줬어. 반성해야 돼. 걔는 내가 이거 못 외우면은 다음부터 보강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보강은 무조건 기를 쓰고 해서도 다 외워왔어, 이거를. 이 명사라는 거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 그게 명사 역할이야. 너는 써놔도 그래, 조그맣게. 근데, 잘 봐봐. 여기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해석을 읽는다고 하지. 그지?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는 을. 그리고 해석하지. 보어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비동사 뒤에 보어가 오니까, 뭐뭐 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지? 이거이다. 이거 보어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지? 보통은.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어. 때려주거든. 때려주거든. 여기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 그지, 김이나? 근데 지금 내가 니네들한테 처음에 알려줬던 거. 그지? 그지? 거기서 얘를 추가했어. 왜 그런 거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쓸, 여기다 쓸 그 기, 무지막지하게 긴 그게 여기에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애들도 있고 못 들어가는 애들도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럼 왜 알려줘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왜? 독해서 나오면 그냥 해석만 할 줄 안다. 그치? 이거 거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알려준 해석법 있지? 그걸 그냥 여기다 붙여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너만 이해됐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영어는 최소 단위가 단어야. 그래서 단어 레벨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당연히 명사. 한 단어의 명사 그리고 한 단어의 대명사. 히시일 뭐 데이비야 너비 뭐 그런 것들 대명사. 그치? 그리고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이면 우리가 구라고 불러. 구라고 불러. 근데 구는 투 부정사가 명사로 쓰인 구가 있고 동명사가 있어. 근데 얘네 둘은 해석이 똑같아. 얘네 둘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은 밑에다 쓰시면 돼. 난 여기다 쓸게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단어 이상 모였는데 그 안에 주어나 동사가 포함이 주어와 미안해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절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절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를 세분화 시키면 그거보다 양이 더 많아. 근데 그걸 지금부터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절 중에서는 대절이라는 게 있어.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혹은 이게 어색하면은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오늘 이후로 이거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복습은 내가 너네들 믿을게. 그 다음에 왓절이라는 게 있어. 얘는 좀 특이해. 얘는 특이한 게 범진아 너 잘 들어야 돼. 얘는 이거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이게 어색한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엇이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무엇이 동사하는지인데 얘가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무엇이 동사하는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나서 얘는 모양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얘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얘가 또 어색한 경우가 있어. 그럼 어색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지금 내가 인터넷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노파심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보고 계실 수강자분들 저는 얘는 제 차이 알고 있으니까 계속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 차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편의상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게 될 사람들한테, 보게 될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선생님들이 꼭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구분 못한다고.
아니야, 10번을 알아. 아는데, 어? 너네들이 그거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냐? 그냥 나오면 해석만 해주면 되지. 그치? 나와서 그냥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외더절이라도 있어. 외더절은 내가 저거를 지우고 좀 적을게. 자리가 없어서. 칸이 좁잖아. 그래서 외더절은 여기를 좀 지우고 쓸게. 외더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괄호를 친 이유는 해석되지 않아야 돼. 해석되지 않아야 돼. 왜 이런 경우가 있냐면 월, 날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안 붙어 평소에는. 그래서 그냥 아닌지를 이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려 말아. 됐죠? 참고로 알려주자면은 얘가 이 뜻이 아닐 때가 있어. 어? 주어가 동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얘는 명사절로 쓰인 게 아니야. 이 해석은 명사절로 쓰였을 때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 얘는 부사절로 쓰였을 때야. 명사절로 쓰였을 땐 얘야. 명사절로 쓰였는지 부사절로 쓰였는지 판단 어떻게 해? 얘가 지금 이 화살표 그어져 있는데 들어가 있어. 그럼 명사절이야. 근데 그 자리가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근데 만약에 저거만 나? 괜찮아. 저거만 나? 근데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거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이게 완전해질 때까지 이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괜찮아. 알겠지? 이게 훨씬 중요해. 그리고 이거 두 개 뜻 좀 비슷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하면 다 얻어 걸리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의문사 전략이 있어. 의문사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반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다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만약 하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봐봐, 그때도 내가 정은이한테 얘기했지. 정은아, 너 원래 저거 해석할 때 웬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해석했었잖아. 그치? 평생 그렇게 해석했었잖아. 근데 그건 내가 언제라고 했지? 명사절이 아닌데 부사절인데. 그치? 그러면은 명사절일 때는 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나 여기 좀 지울게요. 지금 괜찮죠? 여기 지울게요. 오늘 왜 이렇게 지우기가 잘 지워지는 느낌이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적으세요. 봐봐, 얘도 의문사절이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누가 동사하는지. 누가 동사든지 계속 하면 돼. 얘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 그러면은 먼저 얘부터 어떤 것이 동사든지 그리고 이거인 경우에는 어떤 것을 주어가 동사하든지 죄송해요. 든지 아니야. 는지야. 잠시. 홀려 있었어요. 하는지예요. 다릅니다. 주어가 동사. 어떤 것을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마셨지?
아까 기억나지? 내가 가르치고 썼던 거. 그게 얘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무엇이 동사하는지,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오면은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는지. 그러면은 선생님 그때는 이거 안 알려주셨는데 얘랑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있어. 있어. 얘는 이 문장 내에서, 이거 문장이잖아, 그렇지? 이 문장 내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해. 부사야.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의문 부사라고 불러. 근데 얘는 달라. 얘는 이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 지금 얘 봐. 주어 역할 하는 거야. 얘? 주어 역할 하는 거야. 얘? 여기 내가 목적어 역할 하는 거야. 얘? 주어 역할 하는 거야. 얘는 주어 동사 있겠지? 그때는 목적어 역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의문 대명사라고 불러. 의문 대명사. 여러분은 그 용어까지는 몰라도 돼. 나왔을 때 해서 어떻게 할지 알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지원해? 수인 다 졌어?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전이라는 게 있는데, 성현아 지금 몇 시야? 8시 반이야?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조금만 더 할게. 시간이 애매한데.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얘는 사실 여러분이 당분간 모의고사에 볼 일이 별로 없어. 너 이거 너 저번에 뭐, 너네도 모의고사 봤지? 거기서 복합관계대명사서 나온 봤어 혹시? 안 나오지 않았어? 그지? 고3은 돼야 나와. 그래서 오늘은 이거보다는 내가 좀 따라해볼게.
얘는 뭐뭐 할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은하 명사 뒤에 올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치? 얘는 이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얘는 해석을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얘는 뭐뭐 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혹시 이거 기다리는군요? 뭐뭐 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절이 있어. 절이 있는데 얘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절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명사가 앞에 있고 who, which 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난 글만 쓸게. 대신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얘는 주격 관계사, 얘는 목적격 관계사. 그럼 주격 관계사는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목적격 관계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관계 부사는 선생님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는 여기 뒤에 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럼 관계 부사는 당연히 명사 오고 대절 쓰고 그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여기 안 들어오잖아. 그지? 어쩔 수 없어. 다시 하면 돼. 명사 오고 대절 오고 주어 동사 완전한 대로 오겠지? 그럼 똑같이 주어하고 동사는 명사를 계속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